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을 본문으로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네빌에 져서 7권을 엮어 출간한 책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책의 출판사인 33개의 계단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빌 고다드는 성공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그는 그의 이론을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에는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 힘든 분들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본인의 종교에 대입해 생각하시거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우주나 잠재의식에 대입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 수록된 세상 밖으로라는 책의 내용으로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 내가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준 것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3차원 세상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의 삶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곳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다가 천천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봤다면 그 사건들은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서 나타났다면 3차원 세상만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운명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에 맞추어 미래는 변합니다. 인간의 미래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변화 가능함에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행동보다는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자신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변화된 미래의 경험은 다시 자신의 관념을 변화시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믿음이란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믿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래는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여러 개의 결과들을 가집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다양한 미래로 향하는 선택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전자를 세속적인 마음, 후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각에 의해 지배되는 일상적인 의식과 소망에 의해 지배되는 통제된 상상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에서 이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지 못하니 이는 그들에게 이러한 선물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주는 선물은 영적으로 식별되기에 세속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이해할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현실적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상상일 뿐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시선은 시간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 존재하는 전체를 구성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본다면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이 영적인 사람에게는 실체이고 객관적인 것이 됩니다. 감각에만 의존하는 습관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같은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마음 안에서 느끼고 인지해 봄으로써 마음을 감각이 내놓는 증거로부터 벗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자주 해봐야만 합니다. 생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모으고 집중한다면 다른 쪽으로 향하던 감각들은 닫히고 사라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하는 상태에만 의식을 놓아야 합니다. 감각의 영역에서 의식을 철수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식을 놓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개발시켜서 감각의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창조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0절.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신체에 붙어있는 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열어서 활동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영적인 눈이 당신에게 없었다면 이런 가르침은 무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것들은 영적으로만 식별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우리의 욕망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간의 연습만 해본다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행동의 주된 동기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욕망을 따르고 있습니다. 습관을 깨고 싶은 욕망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강하다면 그때 습관은 깨집니다. 욕망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욕망이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욕망은 항상 어떤 형태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합니다. 예상되는 이득이 클수록 욕망의 강도도 커집니다. 완벽하게 이타적인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면 어떤 욕망도 생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는 현실적 존재에게 욕망이라는 언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보다 나은 삶으로 가고 꿈을 성취하는 열쇠는 그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따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이 내는 목소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른다는 말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즉각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미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나를 구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그것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마자 4차원적인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서 겪을 만한 일들을 마음속 이미지를 통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보다 이 방법을 잘 설명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결과에 들어가 마음의 영상 속에서 경험한 것은 그 결과를 이루는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그때 4차원적인 자아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받아들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끌어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순한 것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친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욕망입니다. 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겪을 만한 사건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당신의 바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 사건에서 당신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자신을 잠에 든 것처럼 상상하여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런 후에 눈을 감고 경험하려고 계획했던 행동들에 당신의 의식을 두고 마음속에서 그 구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상상 속의 행동들에 항상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감각들을 현실처럼 다가오도록 해야 합니다. 상상 속의 행동은 당신의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 행동이 현실과 같은 생생함과 뚜렷함을 가질 때까지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축하를 받는 일은 승진 후에 뒤따를 만한 사건일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경험할 일로 이 사건을 골랐다면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 즉 졸린 상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는 여전히 생각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애를 쓰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친구가 앞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당신의 상상의 손을 그의 상상의 손과 잡고서는 단단한 실체로 느낀 후에 당신의 행동과 어울릴 만한 상상 속의 대화를 하십시오. 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보다 훨씬 후의 일로 축하받는 당신을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곳으로, 미래를 지금으로 만드십시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은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 안에서는 지금도 이미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3차원적인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영화 스크린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의 차이는 이 원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려본다면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사다리가 당신 앞에 있다고 생각한 후에
그것을 실제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욕망,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상상 속의 행동, 이것들은 미래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영적인 자아를 투사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 지금 한다고 상상하며 그 상상 속의 행동을 잠들 때까지 계속 느낀다면 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깨어나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시야를 가진 채 이 땅 위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것들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계에서 깨어나든 혹은 깨어나지 못하든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고 후에 이 3차원 세상에서 그 행동들을 재현할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볼 때 상상 속의 행동을 한정시켜서 하나의 단일한 행동으로 압축시키고 현실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연상되는 것들을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연상되는 수없이 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으로 삼았던 이미지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 목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먼 후로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후에 뒤따를 만한 행동으로 계단 오르는 것을 골랐다면 그 장면으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계단을 오르는 일로 생각을 가져오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현실의 단단함과 뚜렷함을 지닐 때까지 상상 속의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느낌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생각들은 그 장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애쓰는 것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졸린 상태는 애쓰지 않으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졸음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졸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시켜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더 거대한 차원의 세계 안에 의식적인 투사를 하기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한 것처럼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현실 같은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소망을 실현시키는 방법들은 선합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말에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3차원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면 공간의 4차원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차원적으로 거대한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길이, 넓이, 높이로 구성된 3차원에 너무 익숙해서 3차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4차원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3차원을 느끼는 것처럼 4차원 또한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차원은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4차원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하려면 길이, 넓이, 높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물을 측정해야 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 외에 사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물은 존재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의 차원을 쓰지 않고도 사물이 존재했던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사물을 잴 수 있는 네 번째의 방법입니다.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추가될수록 그것은 보다 더 본질적으로 되고 실체에 근접합니다.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에 놓여 있는데 차원이 더해질수록 면과 부피를 가진 사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면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면이 선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4차원이 부피라는 것에 더해주고 있는 새로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모든 변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경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입니다. 시간이 주는 새로운 특성은 바로 변화 가능함입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물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면이 됩니다. 면을 자르면 선을 얻습니다. 선을 자르면 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이라는 것이 선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면의 단면이고 면은 부피를 가진 사물의 단면입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더해 나가자면 이 물체라는 것도 4차원 물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을 만날 때 당신의 4차원적인 자아를 만날 수는 없고 단지 4차원적인 당신의 단면만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보고 그것들을 모두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 봐야만 합니다. 저의 시선은 당신이 이 땅 위에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감각적인 인상들을 전체적인 배열 속에 넣고 봐야 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서 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 이 사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혔다면 이것들이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림자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이고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무한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차원을 더하더라도 무한은 어떤 방법이나 분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집중하고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고 느낀다고 상상함으로써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의 집중을 유지한다면 현재의 환경은 사라지고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계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는 그가 명상하던 대상이 구체적인 객관적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면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이 차원적으로 거대한 세상에서 생각을 분리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외부화시킨다면 나는 직관적으로 시간이 객관화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시간을 외부화시키고 그 결과 공간이 차원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이 모두 연속적인 것이며 인생의 드라마는 수많은 차원의 시간 블록을 오르는 여정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은 연속적인 우주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연속적인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여 미래를 변화시키는가입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우리는 무한한 우주 연속체 중 오직 두 세계, 즉 우리의 신체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세계와 우리의 신체기관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세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이라는 책에 속해 있는 세상 밖으로라는 내용에서 첫 번째 챕터, 4차원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차원적인 이야기나 양자역학 또는 다중우주론 같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내용이다 보니 선뜻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또 책을 직접 구입해서 직접 독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 세상 밖으로라는 책의 내용 중에 총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챕터는 상상이 현실이 되다. 그 다음은 상상의 힘. 그 다음은 변화해야 할 것은 오직 자신뿐이다. 이런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챕터들도 하나씩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